저는 클래식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주식회사 뮤직앤아트 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많지 않은 숫자지만 7분의 아주 좋은 아티스트들을 모시고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분야를 주요한 한 분야 중에 하나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콘서트 프로모션,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주최하는 공연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레코딩 레이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 2050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질문을 담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1725년에 비발디가 사계를 작곡을 했는데요. 그때의 기후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기후환경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작곡가들이나 연주자들에게 굉장한 그 영감을 주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과 같이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러한 급격한 기후 변화는 2050년의 자연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음악에 반영됐을 때 어떤 비발디 사계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인가 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기후변화에 관련된 프로젝트이지만 실제로 이 악보를 생성을 하는 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아니면은 AI와 관련된 거라든가 재능 있는 이런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결합돼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특히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연구원들 그 네 분과 함께 이러한 작업을 실제로 직접 진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더 진화된 AI 기술들, ChatGPT4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계 2050 프로젝트는 특별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어쨌든 상업적인 것을 떠나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 프로젝트만큼은 어떤 상업적인 목표나 이윤 추구가 있다기보다는 공공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데 부합하는 어떤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와 발전에 관련한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또 저와 동료들과 이 몇십 명의 아티스트들과 또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공예술 지원 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에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사비를 써가면서 유지해왔던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신청해보자 해서 너무 감사하게 선택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1년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 성실하게 이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해나가면 내년도 사업까지도 지원해주신다는 것이 너무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뭐 큰 목소리가 된다거나 저희의 이 공연 작업이 어떤 해결책이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공동체에 닥친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공의 선이랄까? 공동체의 과제가 한 해 한 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또 특별한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진행됐을 때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갯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갯벌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고 서해안에 위도라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요. 위도에 가서 그런 갯벌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아티스트 몇 분들과 가서 아름다운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아주 소박한 음악회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